나가서 이제 저는 또 퇴근했으니까 집에 빨리 와서 쉬고 싶거든요. 내 신랑은 퇴근한 저를 만나면 이제부터 자기는 하고 싶은 걸 하고 노는 거예요. 정말 체력이 넘쳐나는 튼튼하고 건강한 강아지? 와, 매일매일 산책하는 느낌이에요. 맞아, 맞아. 뭐 예를 들어서 약속이 6시면 6시면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한 7시, 8시고 8시부터 차도 마시고 하면 10시나 뭐 11시쯤에 헤어지잖아요. 근데 6시에 만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 항상 와 있어요. 우와.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사막부사라 그러던데 사막부사 야 사막부사 왔다 388호 먹은 것처럼 사막 친구들이 처음에는 너무 자상하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바빠서 못 오는 날 약속을 잡자 거의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. 어떡해. 그런 거 있잖아요. 휴식을 취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을 읽을 때 책만 읽는다든지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본다든지 하고 싶어요. 근데 30분 있으면 저를 부르고 1시간 있으면 나가자고 그러고 이렇게 계속 뭔가가 흐름이 계속 끊겨요. 목요일에만 3번, 7번, 목요일에만 8번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정도 다 전화하지 않으세요? 친구들 데리러 가잖아요. 왜? 다 데리러 가는 거 아니야? 결혼하면? 혼자서 앉아서 책을 끝까지 완독했던 적이 결혼하고 거의 없는 것 같고 항상 쉬어도 같이 여기 거의 옆에 항상 있는 그런 느낌?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. 그러니까. 덥네요. 덥네요.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. 여기 핫해. 예예. 에어컨 좀 빵빵하게. 예. 야. 아니 근데 저는 뭐 미혼으로서 그렇습니다. 결혼하면은 저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?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고 그게 결혼 생활 아닌가요? 우리 나래 씨가 아직 그래가지고. 왜요? 든든하다. 갑자기 선생님이 먼저 말을 해요. 아니에요. 어떠세요, 우리 혼자 씨는? 그 아내 2주간의 여행. 2주. 왜 더 길게 안 갈까? 2주? 이러고. 왜 2주? 아니야, 이번 나가는 김에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한번 곽튜브처럼 한번 돌아볼까 봐. 아, 지구를 위해. 순간 궁금한 게 저는 반갑거든요. 요즘 잘 지내? 약간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, 만날 때. 아, 남편분을요? 남편을 만나면 반가워요?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너무 붙어있으면 그 반가울 틈이 없는 거 아닌가? 저는 이제 띄엄띄엄 보니까는 늘 볼 때마다 좀 반갑거든요. 머리가 좀 자랐네 이런 느낌처럼.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랜만에 저 밤낮이 이렇게 저는 일찍 자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재우 씨처럼 좀 그런다.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? 나래 씨는 어떨 것 같으세요? 저는 너무 부러운데. 그래. 그래도 확실한 건 그 남아공 모임에 한 두 달 정도는 오빠 진짜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딱 안 나오더라고. 저 왜 안 나와? 저 난 눈치 없으니까 둘이 만난다는 거야. 근데 그 뒤로부터는 언니가 잘 안 나오더라고. 그래서 둘이 노는 게 재밌나 보다. 그래서 되게 부럽다라고만 생각을 했지.